자, 해보자. 우선 EBS 오리엔테이션인데, 우선 EBS 연계교재를 갖다 지금 처음 해보는 거 아니야? 3학년 들어서. 1, 2학년 때는 따로 EBS 연계교재라는 게 없으니까. 3학년 때 EBS 연계교재를 하는데 선생님이 설명할 게 우선 큰 굵직하게 보면, 목차로 보면 한 4개 정도 되겠네. 학습법,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식, 그 다음에 교재나 자료, 그 다음에 너희들이 수업 준비로 어떤 숙제를 해와야 될지 이 정도가 정리가 될 건데, 우선 1번, 2번을 먼저 설명을 해볼게. 1번, 2번을. 자, 우선 EBS를 갖다 처음 공부를 해보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일까? 그지? 근데 EBS라고 별다른 게 아니야. 일반 영어 교재하고 똑같아. 따라서 우선 일반적인 영어 학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올바른 EBS 학습법. 그지? 거의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어. 그게 뭔지 봐볼게. 자, 우선 어휘가 잘 돼야 되겠지, 당연히. 우선 단어가 모르면 불리해. 그지? 단어를 갖다 우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영어에 있어서는 기본이 될 테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흔히 독해라고 부르는 게 그 다음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근데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독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어휘를 알아. 자, 1단계로 내가 어휘를 알아. 2단계로 얘는 뭐야? 내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찾을 수 있는 거, 이걸 독이라 그래. 자, 그럼 해는 뭐야? 해는? 세 번째로 해는. 내가 단어도 알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도 찾았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면 해가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찾을 때도 이렇게 가면 돼. 혹시 내가 어휘를 모르나? 두 번째. 주어 동사를 못 찾나? 세 번째. 단어도 알아. 주어 동사도 다 찾았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무슨 소리지? 이게 의미야. 그리고 얘는 약간은 뭐야? 상식하고도 좀 배경 지식이나 상식이 맞냐 적냐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다고. 따라서 어릴 때 독서량이나 언어 능력의 영향도 받게 돼 있으니까. 이제 요 세 개까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자, 선생님, 그러면 요 세 개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 영어에서 기본기라고 불러. 기본기. 그러면 선생님, 단어를 알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찾을 수 알고 그다음에 의미 이해가 되면 그러면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즉 기본기가 있으면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지? 기본기가 있으면 점수가 나오면 좋은데 꼭 이게 일치하는 건 아니야. 그지? 시험은 시험이다니까. 시험은 열심히 하는 애가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야. 그지? 열심히가 아니고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시험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기에 뭐가 또 필요해? 기술이 필요하다고. 항상 테크닉은 있어야 돼. 그지?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조금 그런데 이걸 갖다 조금 이쁘게 표현한다면 뭐야? 수험 적합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수험 적합성. 생각해봐. 주변에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 열심히는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런 애들은 뭐야? 수험 적합성이 없는 거야. 시험은 맞으라고 내는 게 아니야. 영어는, 언어로서의 영어는 누군가가 니를 이해시켜주기 위한 거야. 근데 시험으로서의 영어는 뭐야? 그러니까 영어를 두 개로 나눠야 돼. 영어는 언어로서의 영어가 있고 시험으로서의 영어가 있는데, 언어로서의 영어는 상대방이 너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고. 근데 시험으로서의 영어는 뭐야? 출제자가 너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 약간은 뭐야? 너로 하여금 이해를 갖다 오히려 방해하기 위한 게 시험이라고. 얘는 뭐야? 너로 하여금 이해를 갖다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시험의 출제자는 오히려 뭐야? 너의 이해를 방해하기 위한 거라고. 따라서 뭐가 필요해? 수험 적합성, 즉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고. 자, 수험 적합성이란 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봐봐, 이렇게 쭉 있는데 여섯 문장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요 문장은 중요해. 요 문장이 중요해. 그럼 어떻게 해? 이건 강하게 읽어. 이것도 강하게 읽어. 그지?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 나머지도 약하게 읽어. 따라서 이 기술이란 건 뭐야? 중요한 건 강하게, 안 중요한 건 약하게, 이렇게 읽는 거지. 이해돼? 선생님, 이것도 강하게 읽고 이것도 강하게 읽으면 안 되나요? 안 돼. 이걸 강하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 그 다음에 뭐야? 모든 선택지가 다 매력적으로 느껴져 버린다고. 이해되지? 그래서 중요한 건 강하게, 안 중요한 건 약하게. 이게 뭐다? 수험 적합성이다. 그 기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 기술을 유형별 풀이비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각각의 유형마다 세게 읽어야 될 게 다 정해져 있다고. 유형별 풀이비법이라는 건 뭐냐면 주제 유형, 일치 유형, 빈칸 유형, 문장 삽입 유형, ABC,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뭐다? 강하게 읽어야 될 지점이 각기 달라. 따라서 그 각각의 유형마다 강하게 읽어야 될 부분을 익히는 게, 그게 뭐야? 유형별 풀이비법이라고.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전 기본하고 기술이 다 됐네요. 그럼 이제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 두 개가 다 되면 뭐가 라고 불러? 우리가 정확도가 완성됐다고 불러. 지금 뭔 말이냐면 선생님 저 단어도 알아요.
그 다음에 주어동사 목적어, 자, 단어를 알아요.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를 찾을 수 있어요. 의미 이해도 잘 돼요. 그 다음에 강약도 있어요, 저는. 중요한 건 강하게 있고 안 중요한 건 약하게 있는 그것도 돼요. 그럼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는 경우가 많아. 왜 그래? 두 개 때문에 그래. 첫 번째는 뭐야? 속도야. 즉 3학년이 되면 2학년 때, 1학년 때에 비해서 시간 부족 현상이 되게 많이 나타나. 왜냐하면 지문이 길어져. 그래서 당연히 뭐야? 시간이 부족해져. 그 다음에 뭐야? 선택지가 매력성 있게 바뀌어. 뭔 말이냐면 1, 2학년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었어. 답일 확률 0, 답일 확률 0, 답일 확률 0, 답일 확률 0. 얘는 답일 확률을 100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뭐야? 보자마자 5번을 찍을 수 있다고. 근데 3학년 때는 0, 0, 0, 40, 60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따라서 이런 매력적인 오답이 된다고. 그러니까 오답은 정답처럼 보이되고 정답은 오답처럼 보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오케이? 지문은 길어지고 당연히 뭐야?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리겠지. 그 다음 뭐야? 선택지에는 이렇게 매력적인 애가 나타나니까 예전 같으면 바로 5번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4번일까? 5번일까? 이렇게 해서 뭐야? 또 시간 소모가 많아지게 된다고. 그래서 보통 2학년 모의고사에 비해서 3학년 때는 7분, 8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중요해. 얘가 없으면 얘는 가짜야. 그런 애들 있잖아. 선생님 저 푼 건 다 맞았는데 마지막에 시간이 10분 부족해서 6문제 못 풀었어요. 그럼 걔는 뭐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지는 정확도가 있다고 우기는 거야. 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필요한 게 뭐야? 멘탈이야. 이걸 우습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영어는 3교시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을 본 다음에 영어를 본다고. 우선 수능날은 누구 생각보다 훨씬 더 긴장돼. 긴장이 많다는 거 체력적으로 엄청 지친다고. 그 다음에 엄청 떨려. 근데 국어 수학을 봤어. 근데 국어 수학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잖아. 영어는 절대평가지만. 따라서 뭐야? 시험의 난이도나 이런 걸 예상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내가 잘 봤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더 잘 보면 떨어질 거고. 근데 국어 수학을 보고 나서 야 나는 완전 잘 봤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이번 시험 진짜 대박. 이런 애들이 거의 없다고. 둘 중에 한 과목 정도는 뭐야?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고. 이해 돼? 그래서 정확도, 속도, 멘탈 요 세 개가 만나야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안정적인 점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안정적인. 안정적인 점수가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자기가 수시를 쓰듯, 수시를 쓸 때도 뭐야? 최저가 있는 데를 써야 돼. 그럼 최저가 예를 들면 3개야 뭐야? 그럼 영어가 1이 나오면 되게 편하다니까. 근데 영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1등급의 비율이 2배 정도 높다고. 따라서 다른 과목에서 2등급 맞을 노력을 해도 영어는 1등급이 나온다니까. 그러다가 게다가 뭐야? 영어는 재수생의 영향이 전혀 없잖아. 그지? 따라서 무조건 영어는 1을 찍어놔야 된다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점수가 움직이면 안 돼. 그지? 항상 점수가 93점 이하로 안 떨어져야 돼. 93점 이하로.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알았어요. 영어학습 6요소는 어휘, 그 다음께 단어를 알아야 된다.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의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강약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 부족이 없어야 된다. 멘탈이 날아가지 않아야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이게 영어를 잘하기 위한 6요소잖아. 그러면 기본적인 영어를 잘하기 위한 그 시험이 수능이 됐든 뭐가 됐든 탭스가 됐든 토플이 됐든 공무원 영어가 됐든 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6개까지 필요해. 됐지?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EBS 연계교재도 똑같이 공부를 한다고. 자 EBS 학습 5단계. 당연히 뭐야? 어휘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 다음 독해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 다음 유형별 풀이 똑같다고 여기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가 달라 여기가. 오케이? 자 어휘 열심히 하고 독해 열심히 하고 유형별 풀이했어. 근데 선생님 시간 부족은? 정신력 부족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멘탈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야? 로직 플로우하고 변형 문제야. 특히 이 변형 문제보다는 이 로직 플로우가 중요해. 그러니까 선생님 EBS 학습도 결국은 영어 학습하고 똑같네요. 글지 당연히 EBS 교재가 영어 교재인데 근데 하나 차이점이 있다는 게 뭐야? 이 로직 플로우라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차이점을 만들어버린다. 이해되지? 똑같은 영어학습인데 얘는 야구야.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축구에 가깝다고. 뭐 때문에? 얘는 똑같잖아. 얘들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오케이?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영어학습의 5단계는 기본적으로 뭐다? 어휘, 독해, 유형별 풀이 비법, 그 다음에 로직 플로우와 변형 문제. 자 근데 이제 그러면
학습법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고, 그러면 구체적인, 그러면 선생님 수업은 어떻게 하나요? 자, 지금 영어학습 6요소하고 EBS 학습 5단계가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속도 멘탈에 대한 중요성을 이걸로 해결을 해줄 거라고. 자, 그럼 구체적인 수업 진행 방식은 유형별 풀이 비법을 먼저 할 거야. 이걸 우리가 문제 풀이 강의라고 부르는 걸 유형별 풀이 비법. 아까 유형별 풀이 비법 뭐라 했어? 각각의 유형마다 강약이 다르다 했잖아. 그걸 익히는 걸 먼저 해야 돼. 왜? 아니, 생각해봐. 만약에 어휘나 독해를 한다면 이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미 내가 그 지문에서 단어도 다 알아. 주어동사 목적어 보고 다 찾을 수 있어. 의미에도 다 됐어. 그럼 문제를 푸는 답을 찾는 힘을 키울 수가 없지. 따라서 뭘 먼저 해야 돼? 유형별 풀이 비법을 먼저 해야 돼. 내가 단어도 좀 몰라. 그 다음에 뭐야? 독해도 좀 안 돼. 그래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야? 유형별 풀이 비법이라고. 따라서 우선 선생님 강의는 문제 풀이 강의하고 리뷰 강의 이렇게 나눌 거고, 그 다음에 EBS 학습 5요소에서 유형별 풀이 비법을 먼저 할 거야. 언제? 문제 풀이 강의 시간에.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언제 한다? 리뷰 강의 시간에 할 거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요 교재하고 수업 준비 방식은 선생님이 좀 이따 같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우선 1번, 2번 먼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3번, 4번을 설명을 할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럼 알았어요. 다시 이제 정리해보자. 자, 요걸 그대로 여기다 정리해놨어. 유형별 풀이 비법. 그지? 첫 번째 유형별 풀이 비법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본다. 즉, 단어나 독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답을 갖다 찾아내는 그런 버티는 힘을 기르는 거라고, 강약을 통해서. 자, 유형별 풀이 비법을 문제 풀이 강의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리뷰 강의에서는 단어, 독해, 로직 플로우, 변형 문제. 근데 변형 문제는 따로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선생님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로직 플로우를 갖다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로직 플로우를 하면 변형 문제를 우리가 이미 다 풀어놨다고, 이미 이걸 다 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너가 이게 완벽하면 굳이 변형 문제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 변형 문제는 선생님 주는 것만 하면 돼. 됐지? 너희는 로직 플로우에 집착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 EBS에 지문이 엄청 많은데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다섯 개를 다 하나요? 아니야, 나눠야 돼. 우선 B급 유형하고 A급 유형으로 나눠볼게. B급 유형이 한 30% 정도 돼. 그 다음에 A급 유형이 한 70% 정도 된다고. 그지? 자, 우선 이걸 꼭 암기해야 돼. 자기가 책에 적어놓든지 암기를 해야 돼. 목적, 심경, 분위기, 그 다음에 일치. 일치란 건 뭐야? 내용일치, 안내문일치, 도표일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칭, 그 다음에 장문 세 문제. 43번부터 44번, 여기가 43, 44, 45에 나오는 애들 있잖아. 오케이? 얘들은 다 버리라고. 얘들은 뭐야? 요 다섯 개 단계 중에서 뭐만 한다? 유형별 풀이 비법 단계만 한다. 그지? 요 문제 풀이 강의만 듣고 리뷰 강의의 대상이 아니야. 따라서 리뷰 강의 자료도 안 만들 거고 리뷰 강의 수업도 안 해줄 거야. 뭐는? 요 B급 유형은. 다시 한번. B급 유형은 요 다섯 개 수업 진행 방식 중에서 문제 풀이 강의, 즉 유형별 풀이 비법 강의만 할 거야. 그지? 요 다섯 가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즉, 요 30%에 해당되는 애들은 뭐다? 리뷰 강의도 안 하고, 리뷰 강의 자료도 따로 안 나눠줄 거라고. 뭔 말인지? 그냥 문제 풀이 강의만 들으면 돼. 그럼 선생님, 나머지 유형은 전부 뭔가 A급이야. 얘를 제외한 70%는 다 A급이야. A급은 요 다섯 단계를 전부 다 진행을 할 거라고. 됐지? 즉, 문제 풀이 강의로 먼저 유형별 풀이 비법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오면, 문제 풀이 강의에서 다뤘던 지문에 대해서 리뷰 강의를 해줄 거라고. 됐지? 자, 근데 요거 하나는 주의해야 된다. 주제 유형 중에서, 즉, 그지? 20번에서 24번에 출제되는 주제 유형 중에서 선택지가 한글인 애들, 그게 뭐야? 요지하고 주장이야. 얘들은 지문이 너무 쉬워. 그래서 연계를 갖다 잘 안 시켜. 그 다음에 장문 두 문항. 장문 두 문항은 주로 이렇게 생겼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41번, 42번에 나오는 거 있잖아. 41번, 42번에. 얘는 뭐야? 단락이 두 개로 구성이 돼 있다고. 따라서 만약에 연계를 시키려면 둘 중에 하나를 잘라서 연계를 시켜야 돼. 그래서 연계시키기가 만만치 않아. 그지?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뭐야? A급 중에서, A급 유형 중에서는 그나마 중요성이 조금 낮다야. 근데 너희는 지금은 뭐야? 이건 막판에 정말 급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리해 놓은 거고, 너희는 요 B급. 목적, 신경, 분위기, 일치, 지칭, 장문 세 문제. 얘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A급. 우린 실제로 뭐야? 요지, 주장, 장문 두 문항도 전부 다 A급처럼 수업에서 진행을 할 거야. 즉, 뭐야? 요 세 개 유형도 뭐가 된다? 결국은 리뷰 강의의 대상이 된다. 됐지? 그러면 정리해보면
B급은 유형별 풀이비법에 맞춰서 문제풀이 강의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A급은, 그지? B급을 제외한 A급은 뭐다? 유형별 풀이비법, 문제풀이 강의로 유형별 풀이비법하고 리뷰 강의 때 단어, 독해, 로직플로우, 변형 문제를 모두 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수업 진행을 갖다 예로 한번 들어본 거야. 우선 선생님이 예를 들면 1강 문제풀이를 먼저 해줬어. 왜냐면 우리는 지금 당연하잖아. 제 1단계가 유형별 풀이 비법 문제풀이 강의니까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먼저 해줬어. 그럼 그 다음 시간에 온 뭐야? 이게 실제 수업으로 따지면 이게 1교시고 이게 2교시라고 생각해야 돼. 자, 선생님이 1강 문제풀이를 해줬어. 그럼 당연히 뭐야? 당연히 단어, 독해, 로직플로우, 변형문제, 리뷰 강의, 1강에 대한 리뷰 강의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당연히 이걸 했으면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이렇게 가야 되겠지, 당연히. 됐지? 따라서 1교시에 그 전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 풀었던 거에 대한 리뷰 강의를 할 거야. 그리고 2교시에는 그 다음 강에 대한 문제 풀이. 당연히 그 다음 시간은 뭐야? 또 2강에 대한 리뷰 강의 먼저 1교시에 진행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강의를 그 다음에 진행하고. 이해 됐지? 자, 근데 이건 뭐야? 이건 선생님의 수업이잖아, 수업. 이건 강의잖아. 그러면 네가 학원에 오기 전에, 학원에 오기 전에 해와야 될 게 뭐야? 숙제로서 해와야 될 게, 자, 봐봐. 예를 들면 주중에 수요일날 수업 듣고, 일요일날 수업 듣고, 수요일날 수업 듣고, 일요일날 수업 듣고, 수요일날 수업 듣는다. 그러면 수요일날 1강 문제풀이를 들었어. 그러면 일요일날 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해와야 될 숙제가 뭐야? 당연히 1교시 대비해서 1강 리뷰에 대한 숙제를 해와야 된다고. 자료는 우리가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2강 문제풀이를 할 거니까 먼저 자기가 스스로 풀어와야 된다고. 이해되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선생님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했었잖아. 공부, 학원 강의를 개인 과외처럼 활용하는 방법 뭐다? 첫 번째, 이론을 완성한다, 완벽하게. 두 번째, 적용 단계에서 검정펜으로 스스로 적용한다. 그 다음, 선생님의 적용 과정을 빨간펜으로 한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이건 내가 일치했네? 잘했어. 이건 내가 불일치했네? 못했어. 그러면 이 불일치 지점을 일치하게 만드는 거지. 그잖아. 즉,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학원에 오기 전에, 요 두 개를 학원에 오기 전에 숙제로서 해와야 돼, 숙제로서. 그러면, 그지? 이건 그럼 예습이겠네, 예습. 숙제로서 학원에 오기 전에 이론을 점검하고 스스로 검정펜으로 적용하기. 학원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학원에 와서는, 이제 이건 뭐야? 강의를 들어야지, 열심히. 그래서 이 검정펜하고 빨간펜을 비교해서 일치, 불일치를 찾아야 되지. 그래서 요 두 개 강의를 듣고 뭘 찾아야 돼? 내가 선생님 거하고 내 거 불일치한 지점을 찾아야지. 그 다음에 이 불일치한 지점을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집중학습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복습이지. 그래서 예습 때는 이론 점검, 스스로 검정펜으로 적용. 강의 때는 선생님의 강의를 빨간펜으로 표시. 집에 가서는 검정펜하고 빨간펜에 불일치 지점을 집중학습. 이게 뭐야? 복습이 되는 거라고. 됐지? 꼭 이렇게 와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요 이론에 맞춰서.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니야. 여기 수업 시간에 진행할 거 아니야. 이건 강의 시간에 할 거 아니야. 따라서 이건 뭐야? 강의를 듣기 전에 자기가 숙제로 해와야 된다고. 무슨 펜으로? 검정 펜으로. 그러면 선생님 강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선생님 강의를 빨간 펜으로. 그지? 요 두 개를 빨간 펜으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지. 요 두 개를. 됐지? 그래서 당연히 뭐야? 다시 한번 선생님 강의가 만약에 1강을 했다. 그러면 수요일날 1강을 들었으면 일요일날 왔을 때 1교시에 1강에 대한 리뷰 강의, 1강에 대한 단어, 독해, 로직플로우, 변형문제 리뷰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뭐야? 2강에 대한 문제풀이를 들을 거 아니야. 따라서 일요일날 오기 전에 자기가 숙제로 해야 될 게 뭐야? 우리가 리뷰 강의 준비 자료를 줄 거야. 이따 설명을 해줄게. 리뷰 강의 준비 자료를 주면 우선 리뷰 강의에 대한 숙제를 해오는 게 첫 번째지. 두 번째는 뭐야? 2교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 따라서 뭐야? 유형별 풀이비법 이론에 맞춰서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와야죠. 뭘로? 검정펜으로. 됐지? 그래서 1교시 준비, 2교시 준비. 이게 자기의 숙제라고. 그럼 이걸 해오면 학습관리 선생님이 계실 거야. 학습관리 선생님이 자기가 제대로 해왔는지 숙제 검사를 해주실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해되지 뭐마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수업의 진행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면 그 다음날 1교시 때 그거에 대한 리뷰 강의 듣고 그 다음 강에 대한 문제풀이 듣고. 자, 그럼 그 다음 시간 왔을 때 뭐야 역시? 그 전 시간에 풀었던 문제풀이에 대해서 리뷰 강의 먼저 1교시에 듣고 그 다음 강에 대한 문제풀이 듣고. 또 그 다음 시간 오면 그 전 시간에 문제풀이 했던 거에 대한 리뷰 강의 듣고 그 다음 강에 대한 문제풀이 듣고 이렇게 되는 거라. 됐지? 리뷰 강의가 1교시, 문제풀이 강의가 2교시. 그럼 자기가 숙제로 해야 될 건 뭐다? 1교시 리뷰 강의에 대한 거 검정펜으로 표시. 2교시 문제풀이에 대한 거 자기가 검정펜으로 표시. 됐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 오리엔테이션에 배웠던 이 작업을 수업 시간에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겠네. 1번하고 2-1번은 예습, 2-2번이 현장 강의, 3번이 복습. 근데 이 복습은 뭐다? 나만의 불일치를 갖다가 학습하기 때문에 이건 뭐야? 개인 과외의 느낌이 나야 된다고. 됐지?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우선 EBS 연교 교재의 학습법하고 수업 진행 방식을 갖다 설명을 했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그러면 교재는 뭘 활용하고 자료는 뭘 주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숙제는 어떻게 와야 되는지 이걸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오케이.